반성나무 전정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그림자. 내가 핸드폰 들고 영상 찍는데 내 그림자가 날씨가 좋으니까 완전 그림자도 예쁘게 보입니다. 여보, 저 영상 잘 찍어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요렇게 여기에 반성나무가 쫙 있는데 우리 신랑이 직접 반성나무를 이렇게 전장하고 있습니다. 30초 영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하늘 좀 보세요. 완전 요거는 봄이면 예쁘게 피는 철 영산홍이랍니다. 철쭉 영산홍. 또 보면서 조경은 예쁘죠. 날씨도 엄청 좋고요. 그래서 톱도 여기 보이고 반성 흔적, 나무들 뚝뚝 자른 흔적들이랍니다. 하루에 반성 두 그루 한 그루 전정 해준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보, 오늘은 몇 그루 해줄 거예요? 세 그루셔? 세 그루, 세 나무 오늘은 전정하는 날이랍니다. 많이 하면 힘들어서 하루에 두 나무나 세 나무만 전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 찍으며 이렇게 소나무 예쁘게, 지팡나무, 향나무도 예쁘게 전정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며 나는 지금부터 걷기 운동이 아닌 핸드폰에 영상 찍으며, 여기는 밤나무 이파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파랗게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에 창중나무 보세요. 우리 집 창중나무고요. 이때는 이파리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나는 낙엽을 아삭아삭아삭 밟으면서 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집도 찍으면서 여기에서 걷기 운동하는 곳이랍니다. 예쁘죠? 제가 예쁘죠? 그러면서 지팡나무들 다 우리 신랑이 이렇게 예쁘게 전장해 주는 거랍니다. 쭈꾸 쭈꾸 하면서 명자나무도 이렇게 찍으면서 한 바퀴를 삥 돌겠습니다. 내가 한 바퀴 삥 돌면서 4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저는 이제 뭐 할 거냐 하면은 냉이를 씻을 거랍니다. 집에 와서 무말랭이도 이렇게 말리는 중이고요. 냉이를 많이 이렇게 깼습니다. 요거 이제 물로 세척할 겁니다. 세척 30분 30초 영상 찍을 거고요. 은행도 닦아서 이렇게 말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집 은행이랍니다. 찔크 인증서 찍었습니다. 마늘 아직도 이렇게 남았네요. 찔크 인증서 찍으면서 요게 바오쌤이 농한 일입니다. 4분 영상 찍었습니다.